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211쪽에서 215쪽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다리오에 이어 왕이 된 아하수에로는 그의 재위 3년째에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에 페르시아의 모든 총독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잔치는 180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는 절세 미인인 자신의 왕후를 총독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시디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후는 페르시아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에스더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계속해서 에스더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시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를 두고 갈대아 주석가들은 아하수에로가 왕후의 나체를 보여주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기록이 옳다면 아무리 왕의 요구를 할지라도 왕후가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한편 그때 아하수에로는 매일 계속되는 파티로 인해 술에 많이 취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와스디 왕비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한 아하수에로는 법률 해석과 자문을 맡은 고문들에게 이 일을 의논했고 페르시아의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해야 한다는 고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마침내 왕후는 왕실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나 왕후를 매우 사랑했었던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그리워하고 괴로워하자 왕의 친구들이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출연하게 된 것이지요. 레오누드는 에스더가 1년간의 준비 끝에 가장 매력 있는 여인으로 뽑혀 아하수에로가 4년간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재위 7년째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때에 하만과 모르드개의 갈등이 유대인들의 몰살로 이어지는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세프스에 의하면 하만은 유대가 몰살시킨 아말렉의 후손으로 유대에 대한 원한이 매우 컸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허락을 받은 조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그해 12월 13일에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불문하고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며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보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역졸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므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됩니다.
이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고 수산성은 어지러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엄청난 일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민족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생겨난 유대인의 명절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해마다 아달월, 즉 12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기념하며 지키게 됩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요세푸스는 에스더 이야기를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의 이름도 크세르크세스가 아닌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기록해 놓았고요. 크세르크세스가 죽자 왕위는 그의 아들 고레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고레스는 헬라인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인물이다. 이 왕이 바사의 통치를 장악했을 때 유대 전 민족은 멸절의 위기를 당했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세계 역사에서 다루는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